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같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이에요. 8장에 있는 예제들이 쭉 나와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번역했거나 아니면 영어로 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코드들을 제가 옮겨다 두었습니다. 옮겨뒀고 처음에 이 러스터, VS 코드에 러스터를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익스텐션 파트에 러스터 검색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설치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러스터 요걸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생긴 걸 설치를 했어요. 요거 설치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코딩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러스트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러스트를 시작을 했어요. 러스트 시작하기 요거 그러니까 러스트 시작하기 해서 러스트 시작하기 있죠? 검색하면은 요렇게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제일 먼저 러스트를 시작하는 그죠? 가장 간단한 리눅스나 맥OS나 윈도우에 러스트를 설치하는 방법.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 나와있죠, 그죠? 요 과정 시작하기입니다.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에서 1장 시작하기, 설치하기, 헬로 월드, 헬로 카고 요걸 설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VS 코드를 설치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그대로 진행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혹은 선생님하고 같이 했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예제입니다. First letter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space 이렇게 나와 있고 other language character 해서 이거 글자가 좀 특이한 글자가 있죠. 글자가 좀잘안 보이나요? 제가 좀 글자를 키울게요. 이거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터미널을 위로 두고 있습니다. 글자 잘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other language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고 요 이모지가 있고 다음에 한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글자 하나는 인용 부호가 하나예요. 그래서 캐릭터는 캐릭터 is a single quoted. single quoted. 그리고 얘는 뭐예요? 스트링이잖아요. 문자열이죠. 스트링은 is double quoted. double quoted. 그러니까 인용 부호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죠? 글자 하나라든가 이모지라든가 얘네들은 다 싱글 쿼트입니다. 그죠? 얘들 출력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프린트를 할때 pn 저는 일단 pn을 이렇게 등록을 해뒀어요. 그래서 탭을 누르면 프린트가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letter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카고 런 하게 되면은 동작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A가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출력하고 할때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맞아 한글도 볼까요? 한글 해서 출력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한글 출력이 되고 있죠. 그죠? 자, 이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allow에서 unused variable 제가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걸 이제 associativ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게 구성되는지 attribute라고 표현합니다. associative가 아니라 attribute. 다양한 attribute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20가지 이상의 attribute이 있는데 얘는 뭐냐니까 unused variables 사용되지 않는 variable들을 allow 허용하란 말이에요. 디폴트는 allow가 아니라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펑션에서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variable은 우리가 사용을 했죠. 어디서 사용했느냐니까 is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 4개의 variable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글자를 보시면 경고 메시지를 보면 unused variable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부러 사용하지 않을 처음부터 사용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은 prefix it with an underscore, prefix 그러니까 여기다 underscore를 표시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지가 않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적어주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llow 하면은 경고 메시지가 다 사라져 버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요런 형태예요. 보니까 my number 해서 100 되어 있고 my number as character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갛게 에러가 떴습니다. 뭐냐니까 only U8 can be cast as character, not I32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기 중요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8이라는 말이 나 있죠. U8. 그리고 두 번째 캐스트라는 말이 있고, 다음에 캐릭터라고 하는 말이 있고, 다음에 I32라는 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하지 않았죠? 이게 무엇인지,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이 타입이 무엇인지, 이 타입이 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인티저 I16이 될 수도 있고, 혹은 I32가 될 수도 있고, 혹은 F 뭐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 다양한 형태의 숫자가 될 수가 있죠. F가 될 수는 없겠군요. 왜냐하면 뒤에 점이 없으니까 점을 주면 F가 됩니다. 됐는데 이 I16인지 I32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U8일 수도 있고 U16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 컴파일러가 알아야지 여기에 맞는 이 my number라고 하는 이 variable이 메모리에서 차지할 공간을 정확하게 컴파일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컴파일러나 컴파일러 should know입니다. should 혹은 must know the size of space in memory. 메모리에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which the variable, 그죠? each variable라고 해볼까요? each variable consumes. 소비하는 각각의 변수들이, 베리어블들이 소비하는 메모리 공간을 컴파일러가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알 수 있어야 되냐니까 컴파일 타임에 알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컴파일 타임. 그러니까 타임은 컴파일 타임이 있고 런 타임이 있어요. 나중에 런 타임과 컴파일 타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은 뭐죠? 컴파일러는 is translate라고 그럴까요? translate our code. 우리가 작성한 코드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다른 기계요, 어셈블리어로 나중에 바꿔주게 됩니다. 어셈블리어로 바꿔줄 때 이때 각각의 변수, 각각의 러스트죠. 러스트는 and rust compiler입니다. and rust는 반드시 이때 그 다음에 바로 연기되겠네요. 러스트는 컴파일하는 시점에 각각의 베리어블들이 차지하는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러스트가 컴파일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스테이틱 랭귀지라고도 하고 타입드 랭귀지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100을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러스트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얘는 I32구나. 이걸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러스트는 I32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I32는 캐릭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is a Unicode. Unicode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Unicode가 무엇인지 볼까요? Unicode. 그래서 보시면은 혹은 이렇게 Unicode 위키백과에 나와 있죠. 여기 있는 나무 위키에도 나와 있어요. 나무 위키 보면 유니코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것을 선생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아, 유니코드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걸 다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니코드가 아,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아스키 코드라는 것도 있어요. 아스키 코드는 무엇인지,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도 마찬가지 나무위키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데시말, 헥서데시말, 옥탈 돼 있죠, 그죠? 데시말은 10진수고 헥서데시말은 16진수이고 옥탈은 8진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습니다. 16진수로는 이렇게 표시하고 8진수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2진수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그죠? 따라서 또 10진수, 2진수, 8진수도 좀 알아야 되겠죠? 10진수, 2진수, 뭐 8진수,
16진수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자, 2진수, 요 8진수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16이 그리고 2진수 진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 구글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도 설명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쭉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단한 과제예요. 그죠? 자, 캐릭터는 유니코드로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글자 하나하나는 하나하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다. 하나하나는 그 글자를 표시하는, 글자를 표현하는 독립적인 숫자, 독립적인 숫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이 글자는 아스키 코드로는 64번. 64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도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어 같은 경우 가나다라에서 기역, 기역은 기역에 해당되는 어떤 숫자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글자와 숫자를 서로 매칭시켜 놓은 것을 아스키 코드 혹은 유니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캐릭터는 유니코드인데, 캐릭터인 유니코드인데 이 캐릭터와 매칭되는 것은 U8과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U8은 뭐죠? U8은 양의 정수이고 8비트입니다. 8비트. 그러니까 따라서 2의 8승이죠. 2의 8승만큼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2의 8승이면 256개 되나요? 2의 8승. 생각해 볼까요? 2의 8승.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256. 그죠? 그러니까 256 0 0번부터 255번까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0번부터 0에서 255까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캐릭터는 U8로서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 100이면은 100에 해당하는 숫자, 글자가 딱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얘가 I32로 러스트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입을 지정 안 했기 때문이죠. 타입을 지정 안 하니까 I32고 I32는 뭐 글자와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글자와 매칭이 되는 것은 U8, U8이 각각의 글자와 문자와 글자와 서로 매칭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마이 넘버는 캐릭터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캐스트란 말이 있죠. 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특정한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은 숫자잖아요. 숫자인데 이 숫자를 글자라고 하는 다른 타입으로 한번 캐스트 바꿔주길 때 as라고 하는 캐스팅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i32니까 i32는 뭐 된다는 거예요? 캐릭터로서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에 또 다른 예제가 있죠?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자, my number 이번에는 됐어요. 어떻게 하냐니까 my number를 먼저 u8으로 한번 캐스트를 한 겁니다. 캐스트하고 u8이 됐죠. u8을 캐릭터로 전환하라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00에 해당되는 숫자 100에 해당되는 글자인 소문자 d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냐니까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타입을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UAC라고 하는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이다 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동스럽게 당연히 UAC니까 자동으로 바로 그냥 이렇게 뒤로 표현되죠. 캐스트는 한 번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UA가 I32와 이렇게 표시를 하느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표시해 주느냐 그런 것은 간단합니다. I32는 어떻게 되죠? I32는 32비트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공간을 차지. 그죠? 그 UAS는 어떻게 되죠? UAS는 8비트의 공간을 차지. 공간을 차지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방을 구할 때 원룸을 구한다고 가정합시다. 원룸을 구할 때 원룸이 10평짜리 원룸도 있고 뭐 15평짜리 원룸도 있어요. 근데 15평짜리 원룸이 10평보다 비싸죠. 더 넓으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32비트는 8비트보다도 더 공간이 넓죠. 따라서 얘가 더 비쌉니다. 비싸다는 말을 영어로 expens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expensive. 그죠? 그리고 싸다는 말은 영어로 cheap라고 표현해요.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제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데이터를 expensive 데이터라고 표현하고 작게 차지하는 데이터를 cheap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cheap 데이터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32비트나 8비트나 둘 다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둘다 스택에 들어옵니다. 도마 위로 오는 거예요. 도마. 이걸 스택에다 차지합니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32비트가 8비트보다는 공간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요렇게 프린트해서 각각의 공간 차지하는 공간을 보자는 거죠. 먼저 요런 게 STD mem size of character 요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상당히 뭔가 좀 길죠. 지워놓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en 요런 표현이 돼 있어요. 뭐점 len 표현이 돼 있죠. 자, 요두 개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릴게요.